쉐이비 팡 터지는 쉐이버스트 형태의 애니메이션을 한번 튜토리얼을 해보겠습니다. 자, 완성하고자 하는 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요걸 한번 완성해 보려고 해요. 자, 그러면 먼저 형태가 쉐입이 나타났다가 사라진 형태로 작업이 진행이 되거든요. 컴포지션을 하나 먼저 만들겠습니다. 크기는 HDTV 1080 29.97프레임, 1920 1080 29.97, 듀레이션은 뭐 한 150프레임 정도 검정 화면에 만들어 볼게요. 오케이. 자, 그리고 그 쉐입을 형태를 만들려고 하는데요. 물론 쉐입을 잘 그려도 되지만 쉐입을 만들고자 할 때, 자, 정중앙에 만들어지면 얘를 리피트 반복하기가 좀 편리합니다. 중심에 앵커 포인트를 다시 잡을 이유가 없기 때문에. 자, 얘를요 타이틀 액션 쉐입 요걸 해주게 되면 실제로 안전 프레임 형태를 보겠다라는 형태로 십자 모양으로 정중앙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쉐입을 그려봅니다. 렉탱글 툴을 더블 클릭해주게 되면 사각형이 쉐입이 그려지는데 크기를 한번 만져보죠. 렉탱글 패스를 펼쳐서 사이즈의 XY 링크를 끊고요. 크기는 100에 100 정도짜리를 만들어 봅니다. 뭐 색상은 그냥 해볼게요. 이때 나는 필 칼라는 없고 스트로 칼라만 있는 형태로 한번 만들어 볼까요? 스트로 칼라가 있음. 스트로 칼라는 한 25 프레임 정도 있는 걸로부터 시작해 볼게요. 자, 애니메이션을 먼저 한번 만들어 봅니다. 사이즈는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100에 100 픽셀 사이즈. 얘가 어느 정도 애니메이션이 한 20프레임 정도 됐을 때는, 20프레임 정도 됐을 때는 사이즈가 외려. 자, 거꾸로 해볼까요? 사이즈가 20프레임에 됐을 때는 100에 100짜리가 스톱워치 나타나실 거고요. 처음엔 사이즈가 0입니다. 0에 0. 즉, 자, 여기 쉐입을 보게 되면 없는 데서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나타나기만 할 게 아니라 얘가 사라지기도 할 겁니다. 그거를 바로 스트로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스트로크를 펼쳐서 스트로크에 스트로크 위젯을요,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25픽셀의 크기를 그대로 쓰고 다음 키프레임에서는 0%가 된다면, 현재 얘가 필 없이 스트로크만 있었기 때문에 이 애니메이션은 이렇게요 나타나다가 사라지는 이런 모습이 완성이 됩니다. 자, 텐션을 주기 위해서 키프레임들을 몽땅 선택하고 이지 이즈 F9 주겠습니다. 자, 요걸 갖다가 위치가 옮겨지는 애니메이션으로 한번 연동하려고 합니다. 자, 볼게요. 렉탱글 패스 요 모습이 어디에서 현재 렉탱글의 트랜스폼이, 자, 시작의 위치는 포지션이 0,0이었고 20프레임을 갔을 때 20프레임을 갔을 때 위로 쑥 지나가게 하겠습니다. 뭐 값은 보기 좋게 마이너스 한 300 뭐 요정도 한번 줘보죠. 자, 그러면요 보세요. 여기 애니메이션을 보게 되면 이렇게 위로 위치는 옮겨지면서 사라지는 이런 애니메이션이 될 수 있겠고요. 자, 두 개의 키프레임 F9 해서 좀 더 부드러운 형태로 만들어지도록 했습니다. 자, 이 컨텐츠를 반복하려고 합니다. 리피터 중요합니다. 어디서 주냐면 컨텐츠를 선택하고 Add 버튼을 눌러서 리피터를 주게 되면, 리피터는 어디 만들어지냐면요 이렇게 컨텐츠라고 하는 것에 첫 번째는 렉탱글의 그리고 그 모습이 반복이 될 거다 라는 겁니다. 자, 리피터에 들어왔을 때 리피터의 개수는 8개 줄게요. 자, 중간쯤 가서 애니메이션을 이렇게 모습을 보게 되면 현재 이런 모습을 옆으로 나란히 만들어지는데, 왜냐면 리피터의 기본값은 포지션이 X좌표 0, Y좌표 0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X좌표 100, Y좌표 0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100만치 옮겨진 거죠. 자, 포지션은 X좌표 0, Y좌표 0을 줬습니다. 그리고 중심, 앵커 포인트, 이 중심을 기준으로 로테이션이 45도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얘는 애니메이션을 보게 되면 가운데부터 나타나다가 사라지는 이러한 형태가 완성이 되겠죠. 아, 그런데 그냥 네모가 재미없네요. 그러면 렉탱글 자체의 원본에 가서 트랜스폼 렉탱글의 각도를, 로테이션을 45도 돌려주면 얘는 이렇게 다이아몬드 모양이 이렇게 나타나다 사라지는
만들어 봤습니다. 자, 이번엔 두 번째 거 한번 만들어 볼게요. 두 번째 만들어지는 애니메이션도 마찬가지로 사각형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만들어지는 건 필이 있는 사각형을 그려볼게요. 자, 렉탱글 툴 더블 클릭해서 사각형을 그리는데, 렉탱글의 렉탱글 패스 기본 값이 사이즈예요. XY 링크를 끊고 얘도 100에 100으로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스트로크는 없음. 필 컬러는 있음. 자, 이렇게 한번 시작을 했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렉탱글 자체가 이 트랜스폼 렉탱글 자체를 45도 돌려볼까요? 로테이트 45도. 자, 사이즈가 커져 있는 게 작아지도록 사이즈 애니메이션을 주겠습니다. 사이즈를, 스케일을 홈에 갔을 때는 0%, 20프레임에 갔을 때는 홈에서는 100%, 20프레임에선 0%. 두 개의 키프레임 F9 주게 되면, 자, 아래 레이어를 말고 위에 지금 작업하는 레이어만 솔로 혼자 보면서 작업해 볼게요. 자, 얘가 가운데로 이렇게 작아지는 이러한 애니메이션이 만들어졌고요. 요거를 포지션, 위치를 좀 옮겨보는 애니메이션 한번 연동해 볼까요? 홈에 갔을 때는 포지션의 스톱워치, 20프레임에 갔을 때 마찬가지로 위로 이렇게 올려서 사라지도록, 자, 보게 되면요, 이렇게 사라지는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좀 텐션을 주기 위해서 F9. 자, 지금까지 작업되어 있는 이 렉탱글에 리피터를 줘보도록 할까요? 애드 버튼 눌러서 리피터 반복을 하겠다. 리피터의 개수는 좀 더 넉넉하게 줘볼까요? 16개. 자, 트랜스폼 리피터를 펼쳤을 때 X좌표 0, Y좌표 0. 자, 위치는 중간쯤 갔을 때요. 각도는 16개니까 360 나누기 16 하게 되면 22.5. 자, 이 애니메이션을 살펴보면요, 이렇게 가운데부터 퐁 커지는 이런 형태의 애니메이션이 완성되겠습니다. 좋아요. 두 번째 거 한번 완성해 봤고요. 자, 이번엔 마지막으로 선 형태가 뻗어나가는 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선도 마찬가지로 사각형부터 한번 그려볼까요? 렉탱글 툴 더블 클릭하시고 솔로 혼자 보면서 하겠습니다. 자, 쉐입을 펼쳤을 때 렉탱글 패스 사이즈죠. XY 링크를 끊고 일단 100에 100이라고 준비를 좀 해놓으면, 자, 정사각형 모양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슨 모양을 필요로 하냐면 선을 필요로 합니다. 선. 자,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는 100, 이러한 형태인데 얘를 선으로 느낌을 찾기 위해서 XY의 그 사이즈, 즉 스케일로 변화를 한번 줘보도록 할게요. 자, 스케일을 한번 펼쳐볼까요? 자, 스케일이 처음에는요 아예 없도록, 즉 0이 됐습니다. 자, 그럼 아예 없습니다. 자, 서버치 눌러주겠습니다. 스케일에. 그리고 20프레임을 갔을 때 스케일의 링크를 끊어서, 자, 보세요. X축으로는 이 값을 이렇게 넉넉하게 넓혀주겠습니다. X축으로 한 300픽셀 정도 줘볼까? 300% 줄게요. Y로는 뭐 한 8%? 자, 그러면 여기 애니메이션 한번 살펴보시면요, 옆으로 이렇게 선이 나타나지는 이러한 모양이 나오겠죠. 자, 우리는 지금 수평선이 아니라 수직선을 놓고 한번 해볼까요? 로테이션을 90도. 자, 요 모습이고요. 자, 이제 애니메이션으로 아래에서부터 선이 뻗어나가도록 한번 해볼게요. 포지션에 처음에는 0, 20프레임에 갔을 때 이거 쭉 뻗어나가게 했습니다. 자, 그리고 F9 이지를 줬습니다. 그런데 얘가 그냥 선만 이렇게 뻗어나가는 선이 조금 약한 것 같아서 사이즈에 스톱워치 눌러서 0프레임에서는 100의 크기지만 20프레임에 갔을 때는 200의 200 정도로 조금 커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 애니메이션을 봤을 때 이렇게 선이 나가지는 거죠. 자, 리피터 반복 한번 해볼게요. 현재 렉탱글을 애드 옆에 화살표 버튼 누르고 리피터 반복합니다. 그런데
물론 이렇게 리피터가 돼도 나쁘진 않지만 이 리피터는요 요 위에 게 반복되는 거다. 트랜스폼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리피터는 어디로 가는 것이 좋으냐면 콘텐츠에 리피터가 들어가져야 돼요. 이렇게 콘텐츠에. 자, 순서가 중요합니다. 렉탱글 밑에 리피터가. 자, 그럼 한번 값의 변화를 한번 줘볼게요. 중간쯤 왔을 때 커피는 8개 할게요. 12개 할까요? 아니, 16개. 그리고 트랜스폼 리피터를 펼쳤을 때 X좌표 0, Y좌표 0, 포지션은 로테이션 22.5 라고 줬더니 자, 이렇게 안에서부터 짠! 뻗어나가요. 아, 그런데 선이 나가다가 여기서 이만치 좀 남아있네요. 그 이유는 아까 렉탱글을 포지션을 움직여줌에 있어서 렉탱글, 트랜스폼 렉탱글의 포지션의 값이 이렇게 이 정도밖에 안 됐던 겁니다. 더 뒤로 아예 빼준다면 자, 얘를 애니메이션을 살펴보면 이렇게 뻗어나가는 이러한 애니메이션이 완성이 됐죠. 자, 시간차를 좀 한번 줘볼까요? 자, 전체 U 눌러서 키프레임을 보고 두 번째 것은 한 이쯤 나오도록, 세 번째 것은 한 이쯤 나오도록, 아니 요거는 눈으로 보시고 마음에 드는 애니메이션 위치를 찾아주시면 뿅뿅뿅 이러한 형태로 쉐입을 가지고 버스트 탁 터지는